오른쪽 클릭, 뉴, 레가시 프로젝트인데 없으면 아더에서 찾으셔야 돼요. 레가시 프로젝트 LE 입력하니까 이렇게 뜨네요. 선택하시고 넥스트 하시고요. 프로젝트명 두 번째 공이 스프링 그래요.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MVC 프로젝트죠. 스프링 MVC 다시 해야 되나? 오른쪽 New 아더서 아더 가셔가지고 레가시 프로젝트 선택하시고요. 스프링 MVC 프로젝트 있어요. 02 스프링 선택하시고요. 여기 com.human.ex 합시다. 좀 기다리면 요 밑에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모양 나와요. 한참 기다리면 되고요. 런에즈 런온 서버 프로젝트 명에서 오른쪽 런에즈 런온 서버 톰캣 선택하시고 넥스트 누르면 이렇게 두개 올라가 있어요. 두개 리무브 올 해서 하나만 올려 놓으세요. 뭐 여러 가지 작업하면 겹치는 이름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씩 올려서 처리하세요. 자, 이렇게 뜨고 있죠. 항상 요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뭘 하세요. 이거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처리 방법은 발생하면 가르쳐 드릴게요. 미리 가르쳐 줘 봐야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더부터요. 이거 프로젝트 지울 때는 오른쪽 클릭, 딜리트 하시는데 체킹하고 지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같은 이름으로 프로젝트 만들면 두 개가 합쳐져 버려요. 자, 오른쪽 new other 이거 선택하시고 여기에 레가시 입력하면은 스프링 입력하면은 요 레가시 프로젝트가 떠요. 요거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02 스프링 하고요. 스프링 MVC 프로젝트 스트링이라고 썼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 됐죠? 넥스트 하시고 com.human.ex 자,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고요. 꼭 실행해 보세요. 왜냐면은 안 돌아갈 때도 많아요.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안 돌아가요. 넥스트 하시고 하나만 딜리트 올 해서 하나만 올려놓으시고 피니시
문제가 안 들어가네. 아까 돌린 것들이랑 이전에 돌린 것들이랑 섞여서 그런가 봐요. 두 번째 새로 만들어서 하니까 안 돌아가네. 좀 기다렸다 해보고. 안 들어가네. 이게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스탑 멈췄다가 바로 다시 실행해볼까? run as run on server next finish. 이거 안 돌아갈 때는 바로 안 돌아가 버리네. 아까 지웠다가 한 거랑 좀 이름 똑같이 만들어서 충돌이 생겼나? 그런가 봐요. 이게 안 돌아갈 때는 일단은 여기 뭐 프로젝트 보면 클린이라고 있어요. 프로젝트 클린. 요거 클린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클린 하시고요. 희한하네. 왜안 돌아가? 새로 만들었는데. 이름이 충돌났나 봐요. 같은 이름으로 서버에 켜놓고 지워서 안 지워진 부분이 일부 있나 봐요. 프로젝트 클린 해서 해결될 때도 있어요. 해결됐나 볼까요? 해결이 됐네요. 프로젝트 클린 하시고요. 그리고 에러 났을 때 에러 메시지를 잘 확인하세요. 그래서 특수한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걔를 웹에 좀 검색해 보시고 보통 잘 보세요. 맨 뒤에 뒷부분에 중요한 단어가 나온 경우도 많아요. 몰라도 에러 날 때마다 계속 확인하다 보면 대충 느낌이 와요. 자, 이렇게 클린해서 해결될 때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스프링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run as 가면 메이븐 클린 있어요. 걔로 해결될 때도 있어요. 얘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메이븐 클린, 프로젝트 클린, 메이븐 클린.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해결 안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톰캣 처리, 톰캣 문제 해결하는 방법 설명했었죠? 이거 지우고 새로 등록. 그래도 안 되면 얘도 지우고 새로 등록. 그리고 얘도 클린이 있어요. 톰캣의 클린 있죠? 문제 생기면 3개 설명해 드렸어요. 톰캣 클린, 프로젝트 클린, 메이븐 클린. 거의 90%는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90%. 나머지 10%는 웹을 통해서 처리하시고요. 정안될 때는 됐는데 이런 걸로 처리가 안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프로젝트 새로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새로 돌리면 될 경우가 많아요. 원래 되던 거면. 툴버그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못 잡아요, 웬만하면. 그리고 웹에 좀 검색해 보시면 똑똑하신 분들 많아서 처리 방법을 올려놓고 있어요. 자, 세개 설명해 드렸어요. 프로젝트 클린, 메이븐 클린, 톰캣 클린. 그리고 톰캣 지우고 새로 올리셔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도 해결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엔 많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본인 계정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C에 사용자의 본인 계정 이름 있어요. C에 사용자의 본인 계정 이름. 그러면 여기 메이븐.m2랑 하나 더 있는데 얘가 중요해요. p.p인가 있는데 왜 없지? 로컬에 설치해서 없나 봐요. 하여간 뭐 얘가 중요하니까 얘를 지우고 얘 들어가 볼까요? 레파지터리 돼 있죠? 레파지터리. 이게 본인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자르 파일이에요. 자르 파일들. 자바에 필요한 애들 여기 다운로드 돼요.
종종 다운로드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돌아 먹통이 돼 버려요. 그럼 요거 자체를 지워요. 삭제. 그럼 그리고 이클립스를 새로 시작해요. 이클립스를 새로 시작해요. 그러면은 아마 이클립스 지워야 이거 지워질 거예요. 지금 지우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시면 자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돌아가는지 한번. 그리고 그 폴더 지우고 새로 키면 한참 다운로드 받아요. 한참. 다시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자, 오른쪽 런에즈 런온 서버에서 실행해 봅시다. 어이, 아까 되더니 또안 돼. 뭐야? 클린해 볼까? 뭐지? 한번 됐으면 계속 돼야지. 됐다 안 됐다 하네요. 런에즈 돌고 있나 보네. 스탑하고 아 닫아놔서 그러네요. 이거 왜 닫았지? 닫은 기억이 없는데 클릭하다 닫혀졌나 봐요. 그래도 그러네. 다시 오른쪽 프로젝트 클린. 손댄 게 없는 것 같은데 실행해 볼까요? 런에즈 런온 서버. 자 그리고 여기 뭐 하고 있을 때는 좀 건들지 마세요. 되도록. 프로젝트 클린 하면 뭐 쉽게 해결이 되고 있기는 하는데 코드가 많아지면 뭐 여러 이것저것 해보셔야 돼요. 순서가 프로젝트 클린, 메이븐 클린, 톰캣 클린 해결 안 되면 다운로드한 폴더 가서 다 지우고 새로 하세요. .m 폴더를 지우세요. 자, 구조를 저번에 살짝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열어봅시다. 얘는 위치가 자기가 알아서 세팅해 놨어요. 볼까요? 뭐야? 잠깐만요. 팬이 안 움직이네. 아까까지 잘 됐는데. 뭐 이상해요. 뭔가 안 자, 우리 리부팅 좀 할게요.